안녕하세요. 논리체인호입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학은 이미 다 풀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풀었을까요? 저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냥 풀어서, 내가 맞았다, 틀렸다. 그리고, 풀었더라도 내 느낌으로, 이건 이거 같으니까, 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다른 쌤의 인강을 문학을 들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비교해 본다면 저는 철저하게 문학을 뜻풀이 해서 암기된 그 작품의 지식이 아니고 보기라는 주어진 조건과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라는 논리적 기준 하에서 내가 그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가서 해석을 할수 있고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인이죠. 그 확인하는 그런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는 힘을 주는 강의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문학이란 이퀄 비문학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 문학은 만약에 50만 학생이 시험을 본다면 문학의 성격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쉽게 말하면 내용이 감춰져 있고 다층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50만 학생이 하나의 시를 놓고 50만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에요. 그런데 50만 가지로 해석이 되면 정답이 50만 가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으로 문학이 들어오는 순간은 야, 이거 니네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 니네 느낌으로 해석하지 마. 니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지 마. 왜? 보기라는 기준에 한해서만 이 시를 해석해. 그래야 시험이 될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가 되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못 공부하는 대표 중에 하나가 EBS를 달달 암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EBS 내용에 나와 있는 교재의 보기라는 기준이 A라면 똑같은 시가 나오더라도 수능에서는 뭐, 보기의 조건이 A가 아니고 B로 바뀌어 있으면 선택지는 B로 바뀌어야 되고 B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EBS 문학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이 작품에서 보기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렇다면 보기라는 걸 통해서 선택지는 어떻게 풀어져 있고, 두 가지를 합치면 내가 이 작품의 해석을 이 범위 안에서 할수 있는지,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 이미 지나간 작품을 뜻풀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문학에서, 모든 문학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해석의 기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훈련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작품들을 내용, 정리, 뜻풀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보기 조건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작품을 필요한 부분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 안에서 사고하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럼 명심하시고, 저는 수능 강의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메가에서만 21년이 되어 가고 있죠. 그 말은 그만큼 수많은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건 똑같은 문화 작품이어도 똑같은 문제와 선택지는 없다. 명심해 또 명심하시고, 기출 문제 푸는 이유, 출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뜻풀이를 듣거나 해설지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 문학을 비문학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라. 단적인 예로 고전시와 같은 경우도 고어라는 의미 자체를 묻는 게 수능이 아니에요. 고어가 가지고 있는 보기라는 현대어를 통해서 이것이 이별이면 이별이라는 기준에서 여기에 있는 고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일까라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지 그 고 자체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해 또 명심.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기, 선택지라는 논리적 기준을 잡지 않은 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학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문학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비문학, 논리로 접근하면 최소 20분 안에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20분 안에 잡고 그런 다음에 남은 시간을 비문학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1등급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솔직히 말한다면 많은 시간 공부를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출을 꼼꼼히 읽고 EBS를 풀더라도 EBS를
암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보기 선택지를 보고 적용 훈련하는 연습.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보기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훈련. 요거 연습하면 돼요. 기출 다음으로. 자, 그러면 어떤 강의인가? 논리라는 거, 문학이지만 논리라는 거, 쉽게 논리란 보기 선택지라는 기준을 통해서 벌써 이 작품의 핵심이 뭔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문학 작품 전체 중에 필요한 부분을 이 논리라는 기준에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강의는 이제 19년, 24년까지의 수능과 평가만 모았습니다. 6구만. 왜? 그나마 제일 논리적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난이도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상 중심으로. 이것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거 중심으로. 어려운 거조차도 어려운 게 아니다. 문학은 난도가 없다. 논리라는 순간 어떻게 보든 다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1단계에서는 먼저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강 들을 때 먼저 5분을, 문학 20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5분을 두고 먼저 풀고요. 2단계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풀고 나서 먼저, 이게 답인지 아닌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3단계에서는 이제 최인호 강의를 보고 최인호가 보기나 선택지를 통해서 어떻게 핵심을 잡는지, 이 핵심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걸 기준으로 다른 문제, 그리고 지문, 작품 갔을 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하는지를 자신의 시험 봤던 그 느낌과 푸는 방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4단계, 결국은 보기 선택지 논리로 분석을 다 해본 다음에 작품, 이걸 기준으로 작품, 이제 묻지 않았지만 작품 전체를 논리적으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하면 선택지 보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해석 연습 등등을 해설편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알수 있게 되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보기 중심으로 선택지, 이것들을 주관식으로 풀어오면 1대1로 빨간 펜으로 교정하면서 논리성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수 없으니 여기 해설편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문학을 20분 안에 쉽게 어떤 낯선 게 나와도 자신감, 어깨 펴고 문제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특징은 장점이라면 수능 시험장 갈때 문학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든 나와라. 나는 보기 선택지는 어차피 주어질 거고 이걸 통해서 난 뭐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뭐든 나와라요. 낯선 작품 오히려 많이 나와라. 내가 빠르게 풀어주마. 어차피 아무리 낯설어도 보기에서 핵심을 다 주고 있으니 난 이거 훈련을 했으니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EBS에 나올까 안 나올까 두려움 불안은 아예 없는 거죠. 왜 기출인가?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작품을 읽어내는 힘, 논리성을 키우는 힘, 비문학처럼 빠르게 풀어가는 힘, 이거를 익히기 위한 겁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자, 문학의 정석을 들은 친구들은 반드시 기출 전문가 문학으로 응용,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이걸 듣지 않았더라도 암기 중심으로 풀었거나 감으로 풀었거나 뜻풀이로 푼 친구들은 언제나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감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주어진 조건 논리로 문학을 빠르게 20분 안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쌓는다면 문학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수능은 문학이든 어떤 거든 다 논리적으로 냅니다. 여러분이 논리로 공부할 때 1등급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